이번 에피소드는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메인에 처리한 데이터를 드라이버에 넘기는 것을 했었잖아요. 이제 거꾸로 드라이버로부터 메인으로 이벤트를 전달하는 그 과정을 볼 거예요. 어떤 의미냐니까 이런 구성입니다. 메인은 드라이버에게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죠. 이걸 우리가 싱크로 지금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드라이버 역시도 메인에게 이벤트를 전달합니다. 이게 소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메인이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가 되고, 이 드라이버들은 다 CycleJS 프레임워크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세계는 지금 현재 DOM, 이건 HTML이죠. 그죠? 외부 세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CycleJS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 외부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역할 메인, 우리가 작성할 코드가 메인,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외부 세계, 그 사이를 연결하는 드라이버들, 요게 CycleJS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싱크, 소스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돈다 그래서 이렇게 CycleJS 로고가 이렇게 뱅글뱅글 돈단 말이에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털어서 돌고 있죠. 왜 털어서 돌고 있는지는 뭐 작성자인 스톨츠가 잘 알고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한번 그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에 들어갈 게 이제 소시즈를 받을 겁니다. 이 소시즈가 들어가는데 소스가 아니고 소시즈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드라이버가 리턴해서 dom 소스를 보내주는 거죠. dom 소스가 뭔지는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const dom source equal 뭐뭐뭐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할게 이제 우리 역할이죠. 우리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녀석을 dom 소스를 여기에다가 소시즈에다 딱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집어넣나요? 그게 런이 할 역할이죠. 런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런이 메인으로부터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이 코드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뭘 추가하느냐니까 드라이브로부터 메인으로 가는 것도 같이 처리를 시키게끔 하는 거죠. 그걸 과정이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요걸 일단 지워놓고 요걸 다시 살리죠. 예전에 처음에 했던 겁니다. 가져와서 여기다 둡니다. 근데 로그 드라이버는 우리가 지금 쓸게 없으니까 일단 빼놓죠. 왜냐니까 로그 드라이버는 되돌려 주려고 하더라도 리턴할 수가 없죠. 로그 드라이버, 컨솔 로그는 리턴할 수 있는 사용자로부터 유저 인터페이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빼놓겠습니다. 그럼 DOM 드라이버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죠. DOM 드라이버에다 싱크즈 DOM을 넣게 되면은 지금 이전에는 이걸로 끝이었지만은 지금은 뭐가 있나요? 지금은 리턴 되는 값이 있죠. DOM 소스가 리턴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const DOM source equal DOM 드라이버 이렇게 되는 거죠. 리턴 값이 생겼으니까. 그죠? 그리고 요 메인 펑션에도 우리가 들어가는 게 sources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sources. 그죠? 근데 sources는 어떤 형태가 될까요? 얘가. 얘가 되는 형태. 얘가 되는 형태가 그냥 sources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오브젝트 형태로 들어야 됩니다. 왜 오브젝트 형태가 돼야 되나요?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드라이브가 DOM 드라이브만 있는 게 아니죠. 드라이브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DOM 해서 DOM source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XXX에서 뭔가 XXX source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YYY 해서 마찬가지로 YYY source라는 것이 들어갈 거고. 각각의 드라이브로부터 리턴되는 값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서 그중에서 골라서 여기서 해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뭐 이름이 뭔가 있겠죠.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받는 거는 sources에 지금 dom 우리가 지금 하고 다루고 있는 건 dom이니까 dom 이렇게 되겠죠. dom 되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sources에 xxx 받아서 다음에 여기다 뭔가 const를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또 데이터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럼 왔다 갔다 하게끔 서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메인에서도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주고 또요 뭐예요 인석들도 드라이버들도 마찬가지로 메인에게 이벤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브젝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중에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이름을 같이 해줘야 되겠죠. 돔 해서 여기다가 돔 소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돔 소스 얘는 뭐예요? 얘는 위에서 이 리턴 받은 요겁니다. 요거. 그죠? 돔 드라이브에 리턴되는 녀석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브젝트 형식으로 메인에 들어가게 되고, 메인은 여기서 다시 골라서 어떻게 컨스터에서 뭐 변수 지정한 다음에 이걸 담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일을 처리한 다음에 또 리턴 같은 이름 돔으로 해서 뭔가 리턴해서 보내고, 리턴되는 값이돔 리턴 받는 것은 다시 런에 의해서 각각의 드라이브에게 할당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언뜻 보면 좀 복잡한 것도 같은데 왜 복잡하냐니까 그냥 하나만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하나만 있으면은 이런 것 같네요. 그러면은 메인에서 하나의 드라이브만 상대로 하면 되고 되니까. 그런데 드라이브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로버스트하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로버스트하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 밸류 형식으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뭔가 복잡해진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형식으로 만들게 되니까 각각의 키 밸류 형식으로 이렇게 리턴되는 값도 키 밸류 형식으로 해야 되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주고 하나만 받는다고 한다면 메인과 드라이버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 하나일 뿐이다. 드라이버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코드가 훨씬 단순해지겠죠. 그때는 리턴할 때도 오브젝트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리턴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 그런 다음에 문제가 근데 한 가지가 조금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저희 싱크즈의 값을 커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돔 소스라고 하는 게 있어야겠죠, 이게. 그죠? 메인 펑션에다가 돔 소스를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돔 드라이브가 리턴 값을 줘야지 싱크즈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요돔 소스라고 하는 요거죠. 리턴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싱크즈 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메인이 동작을 해야 되고, 메인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브가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순환 참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펑션을 표시한다 그러면은 g over function f x 이렇게 하면은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x 펑션을 돌린 다음에 그 결과 값을 가지고 g 펑션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g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f 펑션이 돌기 위해서는 g 펑션이 필요하고 결과값이 필요하고 g 펑션이 돌기 위해서는 f 펑션의 결과값이 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꼬이게 된 거잖아요. 이게 기존의 OP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이런 황당한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는데 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트림 기반의 이런 프로그래밍에서는 아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스트림이란 말이에요. 스트림은 뭐예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워터폴이란 말이죠. 워터폴.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기억이 안 나,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좀 연식이 되는 분들은 우물에서 예전에 이거 팍팍팍 퍼올리는 게 있었어요. 그때 미리 물을 넣어주는데 그걸 마중물이라 그래요. 마중물을 넣어줘서 펌프를 우물에서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인기누회란 때라든가 병자호란 때 이럴 때는 그렇게 했었더랬어요. 물론 이제 건조해 들어서는 그런 우물이 없어지고 그게 수도관으로 다 대체됐는데 어쨌거나 요게 스트림이니까 아주 기발한 해결 방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냐니까 여기다가 돔 소스를 넣어줘야 되는 거 이걸 페이크 돔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죠. 이거 이 부분이 되어 있군요. 이걸 올려야 되겠네 한 칸. 그래서 싱크즈 돔 그러니까 처음에 메인에 돌릴 때 메인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솔시즈를 해서 되고 솔시즈로부터 요 컨스트에서 솔시즈 돔을 뽑아내야 되는데 요걸 페이크를 넣어버리는 거죠. 가짜 짝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짝퉁 가지고 어쨌거나 그러니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돌아가고 난 뒤에 리턴을 요걸 하겠죠. 그죠?
리턴 하게 되면은 그 리턴 값을 가지고 DOM 드라이브가 뭔가 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DOM 드라이브도 뭔가 리턴 하겠죠. 그죠? 어쨌거나 도라는 가게 됐죠. 도라는 가게 되었을 때 진짜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짜를. 그러면은 어쨌거나 얘는 계속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빙글빙글 도니까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가짜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물처럼. 물처럼 흘러가버리니까 그런 가짜 데이터라 하더라도 아무런 시스템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진짜 데이터가 계속 생성되는 때문이죠.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상황은 나중에 우리가 오픈에이지 플랫폼 프로그래밍 들어갔을 때 그게 왜 언제 문제가 되는지를 같이 그때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가짜를 넣어주는 겁니다. 컨스트. 그리고 가짜를 만들게끔 또 사이클JS가 만들어져요. fake DOM sync라고 이름 해서 가짜를 만들어요. access s create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이 create라고 하는 xstream에서 create라고 하는 펑션을 불러들이면은 가짜로 어떤 드라이브가 만들어내는 값이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짜로 들어간 값을 DOM 드라이버 에 sync DOM이 아니라 fake DOM sync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DOM 드라이버에서 제가 지금 말을 좀 잘못했네요. 메인에다가 가짜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DOM 드라이버에다가 가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메인에 가짜를 넣어서 뭔가 리턴돼서 그걸 DOM 드라이버를 돌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DOM 드라이버 여기다가 드라이버에다가 가짜를 넣어서 뭔가가 리턴이 되면은 그걸 리턴되는 값 가지고 다시 메인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쨌거나 메인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건 가짜긴 하지만, 그죠? 왜냐니까 이제 끊임없이 메인은 자료를 데이터를 계속 생성하게 됐어요. 1초마다 데이터를 생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시작만 되면은 1초마다 요 내용을 출력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오픈에이지 플랫폼 OP 코딩에서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크 DOM에서 페이크 DOM 드라이브 되고 DOM 소스가 만들어지고 그럼 DOM 소스가 만들어지면 어쨌거나 메인 펑션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메인 펑션이 돌아가서 싱크가 만들어지잖아요. 싱크가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이 싱크는 뭐죠? 메인 펑션에서 리턴하는 값을 말합니다. 메뉴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리턴하는 값이죠. 여기에 딱 만들어진 거죠.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페이크 DOM을 진짜 만들어진 이 싱크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게 fake DOM sync에서 imitate에서 만들어진 syncs DOM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좀 황당한데 이런 황당한 게 기존의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스트리밍 그리고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짜 dummy 데이터를 넣어서 어쨌거나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공장에서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색을 진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는 건데 이것도 물론 이제 드라이브가 DOM 드라이버 하나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여기에 먹혀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드라이버가 DOM 드라이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드라이버가 있을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드라이버.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범용 형태, 로버스트한 형태 우리가 밑에서 지워버렸던 이 형태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 전에 위에 있는 것부터 위에 우리가 적당히 적어둔 부분들을 바로 다시 적어줘야겠죠. 그러니까 const DOM source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게 클릭 이벤트를 받는 걸 할 거예요. const DOM source 그러니까 HTML 문서로부터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카운트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카운트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할 때마다 문서에 아무데나 클릭할 때마다 카운트가 새로 시작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 from 이벤트에서 from 이벤트 하는데 자동 완성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지금 이 모듈이 없단 말입니다. 이 모듈을 불러와야겠죠?
못 불려오는 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document click ck 클릭 이벤트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DOM 소스에 담아서 리턴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스트림이 될 거예요. 스트림이니까 엄격히 말하면은 여기 뭐예요. 여기다가 요걸 달러 표시로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관행상으로 일단 CycleJS 내에서는 여기 리턴 값들, DOM 드라이버와 메인에서 리턴되는 값에는 요걸 지금 안 붙이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도 좀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DOM 소스를 리턴하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DOM 소스 그대로 담아서 메인 펑션에 전달하게 되죠. 그럼 메인 펑션에서 받아서 이걸 또 다시 어디 갔나요? 살려가지고 여기다가 클릭. 이번에는 스트림으로 표시해 주죠. 소시즈 돈, 소시즈 받는 것 중에서 받는 거 클릭 이벤트 받는 겁니다. 저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돈은 또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줄까요? 이렇게 바꿔줍니다. 클릭, 그죠? 스트림, 클릭 스트림을 받아서 스타트 위디 널, 처음에는 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스타트 위디 널, 이게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받는 게 뭐예요? 처음에 받는 게 더미, 페이크를 받잖아요. 페이크 돔싱크 이걸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페이크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스타트 위디에서 널, 아무것도 없는 걸로 시작을 하게끔 구성을 한 겁니다. 상당히 기발한 생각이죠. 그런 다음에 맵을 넣어주고 맵의 펑션을 증인해야 되겠죠. 이렇게 증인을 하는 걸 하죠. 그래서 요걸 위에 밑에 있는 요 녀석을 그대로 뽑아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나? 클릭도 스트림이고 피리오딕 이것도 스트림이고 그죠? 스트림이 두 개가 지금 겹쳐 있죠. 하나의 스트림 또 하나의 스트림. 그죠? 하나의 스트림이 각각의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하나의 스트림 내에서 하나의 이벤트가 각각의 스트림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스트림 오버 스트림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죠? RxJS에서 공부했던 스트림 오버 스트림. 혹시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RxJS를 다시 보시고 와야 됩니다. 지금 수업은 RxJS 연속해서 이어지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림 오버 스트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플래튼 해줘야겠죠. 플래튼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밑에다가 맵을 연결하면 됩니다. 조금 보기가 깔끔하네요. 포맷 다큐먼트 해서 이게 왜 이게 붙었나요? XS 피리어디 그다음에 폴드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이쁘게 됐네, 그죠?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요 부분도 제대로 됐고 그리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 거고 됐고 다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일단 보기에는 정상적이에요. 뭔가 이상한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돌려보죠. 그래서 브라우저로 파이 한번 더 구성을 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할 때마다 새로 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동작 안할 거예요. 왜 동작 안 하냐니까 지금 이게 어디 있나요? 클릭 다큐멘트에서 받아오는 거 여기 있죠? 프람 이벤트 다큐먼트 클릭 여기서 동작을 하네요. 그래서 프람 이벤트 자체가 XS 여기 모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없으니까 에러가 떠요. 그래서 중간에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게 되는데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되네. 서브스크라이브 오타를 제가 수정 안 했나요? 수정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서브스크라이브 어디 있나요? 서브스크라이버. 제가 수정 안 했네요. 서브스크라이버입니다. 서브스크라이브가 아니라 이 밑에를 제가 수정해 모양이군요. 자, npm run 브라우저로 파이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딱 걸릴 거예요. 어디서 걸리냐니까 프람 이벤트에서 걸릴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람 이벤트 is not defined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문제를 프람 이벤트를 한번 해결해 보시라는 것이 퀴즈입니다. 물론 제가 이따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답을 내보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그냥 수업을 들으시는지 모르겠네. 답을 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죠. 네. 자, 그러면은 프람 이벤트 자체가 엑스트림에서 있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열심히 찾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RxJS에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RxJS Observable 프람 이벤트에서 프람 이벤트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RxJS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인스톨 RxJS 설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근데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갔나요? 그래서 설치를 해도 RxJS 여기서 from event observable에 from event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from event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프람 이벤트를 참조하면 그 내용이란 게 별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RxJS 또 큰 패트에서 가져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xJS 큰 패트 이 부분도 컴패터블의 약자입니다. 이것도 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인스톨은 어떻게 되나? 처음에는 지금 뭐가 좀 깨져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 처음에 npm install rxjs 그리고 rxjs compat 요 두 개를 다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런 다음에 거의 메인에 요 코드 요거 만나서 주시면 됩니다. 요거 만나서 돌리면은 돌아가게 되죠.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